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 양력 생년월일 기준으로 하는 운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면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인 자신이 될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제가 드리는 수비학적인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께 숫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응이 괜찮으면 시리즈별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타로 카드가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니버셜 웨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점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운명에 대해서 단시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할수 있는 어떤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자, 우리의, 동양에는 음력 생년월일이 들어가게 되고요. 서양에는 양력 생년월일이 들어가게 되죠. 자,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양력 생년월일을 모두 더해서 산출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내가 태어난 날 저희 타로 뉴스에 맨날 나오는 심성수라는 그러니까 생일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있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김춘수의 시에도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비학은 대략적으로 양력 생년월일을 계산하는, 뭐냐면, 19도 현안, 그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그게,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는 솔넘버, 영혼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매월 며칠 생이야. 달은 상관하지 마시고 제가 6월 3일 생이거든요. 그러면 3일에 태어났다. 아니면은 내가 15일 생이야. 그러면 15일에 태어났다. 내가 27일 생이야. 그러면 27일에 태어났다 하면 자, 합치면 9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생일수라는 숫자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름수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름은 제가 해밀 이주원이잖아요. 그러면 해밀이라는 호도 제가 그 한글로서 해체하면 어떤 번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주원이란 이름도 해체하면 어떤 이름도 나오게 되고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우리가 수비학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영혼의 수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정리한 거는 인도 점성학에서, 그리고 인도의 어떤 수비학의 근거에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행성들의 어떤 역할도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영혼의 수는 어떤 수냐면, 전생의 카르마가 포함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선택은 아닌 게 되죠. 아닌 게 되면서 우리가 전생과 현생과 내생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나의 삶에 나의 어떤 의지가 없이 자 던져지는 그날 태어난 날이 나에게 의미가 굉장히 크게 되죠. 크게 되면서 그 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요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전생의 카르마와 연관되면서 나의 삶에 대한 규정이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주장하는 영혼의 수
내지는 솔 넘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다고라스, 우리가 아는 수비학 있잖아요. 그것과도 다 연계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점성학적인 수비학을 정의하면서 피다고라스의 수비학,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비학, 그 다음에 거기에 인도 점성학에서 나오는 수비학까지 세 개를 토탈로 제가 정리를 해서 어떤 수비학적 개념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영혼의 수, 영혼의 수라는 거는 양력 생년월일을 다 더해서 나오는 하나의 수로 산출되는 것. 그러니까 1일, 1에서 9까지 우리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렇게 되고 1은 시작의 숫자를 의미한다면 9는 뭡니까? 완성에 가까운 수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일을 더해서 마지막 수가 1이 나온다면, 2가 나온다면, 그리고 3이 나온다면, 9가 나온다면,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전생에 카르마를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을 타고난 사람은 태양의 기운을, 1번이란 숫자를 가지고 난 사람들은 태양의 숫자를 가지고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일은 뭐죠? 1이라는 것은 계산을 해서 1이거나 10, 10이거나 19거나 아니면은 28이거나 이것이 전부 다 영혼의 수 1번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영혼의 수 수비학들은 그거를 번호를 다 무시하고 마지막에 1번에서 9번까지 정리를 해버리는데 그거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과 1이 1이 되는 것과 10이 1이 되는 것은 1과 0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게 틀릴 수 있고 또한 1과 19도 합치면 마지막에 1이 되지만 1과 9의 조합에 의해서 1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한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혼의 수를 계산을 할 때는 옆에 갈로를 적어서 1이 1이다, 10이 1이다, 19가 1이다, 28이 1이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 아마 영혼의 수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 규정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거는 여러분 어쨌든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영혼의 수는 뭐냐면 우리를 눈물나게 만드는 수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저는 이제 이 공부를 계속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실 건데 저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왜 저렇게 잘 될까? 나는 이렇게 쎄 빠지게 다니는데 경상도 말로 힘들게 다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은 전생에 뭘 하신 분이죠?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연예인들이죠. 자,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행동도 바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도 이 생은 굉장히 잘 살아가죠. 자,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했거나 또는 나라를 구했거나 굉장히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런 어떤 게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영혼의 수라는 거는 전생에 카르마가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감당해 가야 하는 숙제 같은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일수라는 심성수. 제가 규정한 원래 그게 사이킥 수거든요. 제가 한글 이름으로 약간 규정한 심성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감성적인 체계예요. 자 그러면 오히려 제가 지금 상담 속에서 영혼의 수와 심성수를 동시에 제가 적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은 뭘 많이 느끼고 있냐면 심성수에 관한 부분은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심성수라는 거는 그럼 뭐냐?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제가 우리 타로 뉴스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심성수가 1번이라면 창조적이다. 2번이라면 감성적이다. 3번이라면 은총이 있다. 그냥 있어도 심성수 3번들은
4번들은 도전적이다. 5번들은 상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6번들은 거기에 심미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7번들은 철학적이다. 8번들은 남을 믿지 못한다. 자, 9번들은 발을 불쑥불쑥 잘 낸다. 자, 그리고 권위적이다. 그 속에서. 자, 그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런 규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내가 느끼는 감성의 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느끼는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실은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적중률이 거의 다가가기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전할 때는 저는 저 스스로 납득을 해야 약간 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하고도 저는 사실 굉장히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심성수는 어쨌든 내가 느끼는 감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감성적인 것들, 나의 어떤 성격들, 생각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심성수로 대변이 된다. 자, 요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운을 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자, 영혼의 수와 심성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왜? 우리는 그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 이날에 나갈래요? 나갈래요? 하면서 배를 박차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름수. 자, 요게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이름수 성명학자들도 아마 주장을 할 건데, 수비학에서는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비학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이름수를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가 현생을 살아가기에, 우리 그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이름을 다 바꿔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쩌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개운법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거기에서 자료에 나오는 것은 영혼의 수와 이름수가 조화로우면 서로, 만약에 이름수가 3번, 영혼의 수가 3번인데 이름수가 3번이면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자, 그런데 영혼의 수가 5번인데 이름수가 2번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조화롭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굉장히 이게 보앙 떠버리는 좀 판단력에 혼선을 많이 주는 그런 어떤 이름수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아주고 상승시켜주고 인기를 얻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이름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수와 이름수가 조화로우면 자, 다음 생애를 잘 넘어갈 수 있고, 심성수와 이름수가 조화로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생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죠? 자,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름수가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수비약으로 보는 우리가 자, 운세 판단 정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영혼의 수, 짠. 그 다음에 심성수, 짠. 그 다음에 이름수, 짠. 요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점쳐볼 수 있고요. 자, 그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굉장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정말로 몇 번과 몇 번이 어울린다. 자, 1번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2번과 3번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약속은 며칠 날 잡으면 좋다. 자, 이름수는 뭐와 잘 어울린다 등등 굉장히 세세하고 상세하게 사람의 어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거 아로마도 로즈마리가 어울린다. 아니면은 자, 원석은 우리가 하는 돌, 제가 가지고 있는 돌은 자, 1번들은 커넬리언이 잘 어울린다. 왜? 창조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과 다 모든 것을 훨씬 자, 세팅하듯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반응이 괜찮고 제가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거기에 관계성이 좋게 하는 처방들을 계속 올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은 뭡니까? 자, 영혼의 수, 나의 생년월일로 계산하는 영혼의 수는 1번에서 9번까지 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은 1일에서 31일까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수, 이름수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거를 수비학적으로 계산해보는 수다.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운명의 삶의 수비학적인 지침이 될수 있다. 자, 참고하시고, 자, 다음에는 제가 수비학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께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